에너지 충전하려고 니들 맘대로 될 것 같아? 역시 악당 아들은 어쩔 수가 없네. 닥쳐! 악당들은 니들이야. 맞아 맞아. 쟤네들 아주 혼쭐을 내줘라. 아빠 말씀이 맞았어. 세모가 지루한테 속은 거야. 말도 안 돼. 니들은 우리 아빠를 악당으로 만들고 나까지 악당 취급했어. 네가 먼저 수상하게 굴었잖아. 미안해. 그건 우리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 말을 믿어. 네가 디룩한테 속은 거야. 뭐? 맞아. 아빠 분명히 말했어. 니들이 눈을 쓰셨다고. 아 진짜 정신 차려 이 바보탱이야. 디룩이 진짜 악당이야. 네가 디룩한테 이용당한 거야. 내가 이용당한 거라고? 어이 어이 나를 믿어 세모야. 아빠 구해야지. 세모야 제발. 세모야. 나는 아빠 두 명을 벗겨야 되겠어. 세모야! 제트! 트랜스포메이션! 얼음보다 먼저 전화 끊어, 건방지게!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전화 끊은 거 아니에요? 넌 왜 세모 팬들아? 미스터 디루, 세모 하나 간수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대체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정말 싹스 없는 코딱지라고요. 여러 소리 말고 제트를 손에 넣으세요. 제트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로봇이에요. 당연하죠. 안 그래도 생각해둔 게 있었다고요. 그래도 세모와의 싸움을 피한 건 잘한 일이야. 아빠 말씀대로 디룩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멍청하게 디룩한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대? 우리 잘못도 있는 거야. 우리가 계속 악당 아들이라고 의심했잖아. 아 먼저 수상하게 굴었잖아. 왜 또분 XY 사진을 몰래 찍고 그러냐고. 스파이처럼. 얘들아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다. 비상 폐쇄회로 카메라가 찍은 건데 아빠도 어제서야 확인했다. 세모? 스파이 같아 보이진 않지? 세모가 XY를 좋아했나봐요. 꼭 자랑하려고 찍은 것 같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세모한테 엄청 자랑했잖아 우리. 아니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 그랬으니까 난 그런 줄 몰랐지. 전부 어디 간 거야? 세모야. 응? 아빠? 다시 세모야 제트를 디룩한테 넘겨줘라. 아직 너는 어려서 제트를 완벽하게 다루지 못한다. 아빠 말 들어라. 오케이! 이 정도면 완벽하게 속을 겁니다. 이런 사기꾼 악당이! 날 속였어? 아니 저 싹스 없는 코딱지가 뭐하냐! 당장 저 녀석을 잡아 가둬라!